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많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오늘 또 기점으로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의 길을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고성 국민 또 내지는 여행객 분들 모든 분들 오셔서 같이 우리 멋진 그 고성 뜰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오프닝으로 색소폰으로 첫 곡은 거짓말 다음에 랄랄라 그렇게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목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상현 행복석으로 네. 공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저희가 행복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첫 곡으로 화장님 인사하네요. 인사를 마이크가 인사를 해주네요. 좋네요.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곡으로 허만성님이 부르셔서 상당히 히트한 곡인데요. 그대가 나리라는 곡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여기 도착해서요 좀 멤버들이 약간 피곤한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 배낭여행이라는 팀이고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팀의 곡이에요. 여기 근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뚜벅뚜벅이라는 곡 한번 찾아보시면 흥쾌한 즐겁고 흥이 나는 곡이니까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뚜벅뚜벅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 두 번, 두 번.
감사합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조우리입니다. 이쁘다.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허망성님의 기다림이라는 노래 그만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전국의 통기타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매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을 여기 고성에 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제 개인적인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아, 봄이 너무 짧죠? 그쵸? 그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인에 사는데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거기는 지금보다 복잡하게 조금 더 여기보다는 복잡하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봄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와서 보니까 초여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난 봄 여름을 생각하시면서 어린 시절 생각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그 공감이 좀 되면 중간중간 저희 박수를 같이 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봄은 이렇게 또 왔네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제 작곡. 봄은 이렇게 또 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의 성취가 아닌가 뭐 이런 꿈을 꾸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보면 다 시대적 배경이 2020년이었어요. 이상하게 20년대에 지구에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막 멸망하고 외계인 지구를 막 공습해서 외계인들하고 지구인들이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2020년대엔이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노래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꿈 생각하시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신나게 해볼 테니까 진짜 박수로 좀 같이 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너의 뜻대로 나를 믿고
Just a
Thank you.
Thank you.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아침 6시에 도착했어요. 오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자다가 오늘하고 아침 6시에 도착했는데요. 목이 많이 쉬고 싶지 않네. 다음 곡은 그 사랑과 평화 유지하는 선생님의 편지라는 곡인데, 편지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곡을 붙이셔서 만든 곡인데요. 좀 조금 슬픈 곡이었나요?
제가 첫 번째 곡은 코로나 시기에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노래였어요. 강산이 오늘 얼마나 좋을까 라는 노래입니다. 첫 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카페에서 또 같이 공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